네. 오늘은 그냥 제가 그 염색 저번에 하고 나서 머리를 많이 감아가지고 빠졌거든요. 근데 어제 이제 염색하고 첫 브이앱인데 머리 사 빠진 상태로 그 머리 색깔이 빠진 상태로 그 브이앱을 했는데 그 엔진분들이 너무 아쉽다 하셔가지고 오늘 염색을 했거든요. 그래갖고 염색을 하고 왔습니다. 사실 사진으로 보시는 것보다 이렇게 라이브로 보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아서 라이브를 켰습니다. 염색을 하고 나서. 어떤가요? 파란 머리가 돌아왔다. 그죠? 그게 그 인스타 올라온 거 보시고 약간 합성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제가 그 약간 색깔이 빠진 상태로 브이앱하니까. 그래가지고 합성이 아니었습니다. 그때는 정말 파란색 조명이었지요. 이제 저희는 뭔가 아침 일찍 뭔가를 촬영을 했고요. 이제 또 뭔가를 찍으러 갑니다.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떠가지고 이제 잠깐 브이앱을 켰습니다. 오늘 지금 형들은 위에서 잠깐 쉬고 있어가지고 이거 브이앱 잠깐 켜고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요. 그거 시켰습니다. 여러분, 그 짜장면. 희승이 형이 갑자기 짬뽕 먹자고 해가지고 전 좋다고 하면서 짜장면을 시켜달라고 했어요. 또 센스 있게 뭐더라? 그 칠리새우인가? 그런 것도 시켜줬던데. 짜장면 하나, 짬뽕 곱빼기 하나, 깐쇼새우 하나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올렸네요. 네, 오늘은 뭐 사실 어제 얘기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막 딱히 소통이라기보다는 머리 보여주러 왔습니다. 네, 오늘 점심 뭐야? 벌써 3시 반이네요. 다들 점심 드셨을 텐데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요. 그리고 오늘 되게 춥던데 따뜻하게 껴입으시고 그러면 이제 퇴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? 한 3시간 남았나? 그 정도 남았으니까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공부하시는 엔진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일하시는 엔진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밥 먹으러 갈게요. 안녕. 5분밖에 안 했네. 안녕.